이거 진짜 예쁜데? 이거 실루엣이 진짜 좋는데? 이건 핏이 예뻐서 진짜 살만한데요? 있으면은 저도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빨 꿀빨 냠냠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매 후기를 책임져 드리는 구매 후기 디렉터.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는지 같이 한번 볼 예정이고요. 지금이 딱 그거였잖아? 불프라고 해서 국내 브랜드, 해외 브랜드 너나 할 것 없이 이벤트를 할인을 많이 했거든? 할 만한 게 꽤 많았어. 저도 산 것들 몇 개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 거는 따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거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MTR 프리미엄 더블 코트 불프 후기. 기본 느낌으로는 진짜 괜찮아요. 총평을 하자면 불프 때 구매한 제품이라 비싸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. 20만원 초반이라, 20만원 초반이면 진짜 싸게 산 건데? 20만원 초반도 진짜 괜찮은 거야. 원단이 괜찮아가지고. 선착이면 10만원? 10만원대면 진짜 쌉 이득이긴 해요. 1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저런 더블이 무튼다도 있는데 그냥 비교가 안 돼. 두 개 다 같이 놓고 보면 무튼다는 좀 오징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. 인사일런스 덕다운 쇼패딩. 선착 다 떨어지고 7만원대에 샀다고 합니다. 진짜 싼 거죠? 구스다운인데 7만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. 아, 덕다운이라고 하네요. 구스다운 아니고. 구스는 세일 많이 해도 10초반대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. 7만원이면 그래도 잘 사는 거지. 에이세컨즈도 솔직히 좀 애매했던 게 인사일런스라던가 이런데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이 가격대가 깨져서 7만원 막 10만원 이런데 잘 사면 살 수가 있는데 에이세컨즈 손패딩인데 7만원은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. 폴로 불프 6벌이 16만원? 이게 진짜 있어. 폴로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잖아. 근데 물론 해외에서도 싼 브랜드는 아닌데 할인을 진짜 많이 해. 50% 할인 들어가고 30-40% 막 할인 들어가서 내가 폴로 캐시미어 니트 있거든. 심지어 그거 한 5만원인가 샀을걸?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. 캐시미어 니트인데 거기다가 폴로인데 가격대가 5-6만원이라고 어떻게 사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눈팅 많이 하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어요. 아니면 진짜 뭐 하와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사오시거나. 이런 브이넥 니트인데 폴로가 있는 거죠. 꽈배기 니트, 이것도 거의 스테디셀러로 무난한 기본 아이템. 뭐 이런 느낌이죠. 사이즈가 좀 크긴 하네. 이분은 이렇게 루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하나 작게 갔어도 좀 루즈했을 것 같긴 해. 근데 폴로가 옷이 엄청 크게 나올 텐데. 나도 폴로는 라지 입거든. 아, 이거 그건가? 애기 사이즈인가? 애기 사이즈? 아, 보이즈라서 그런 거구나. 보이즈면 더 싸게 살 수 있어. 이분처럼 오히려 여성분들인데 좀 아메카지 스타일로 좀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이 득템하기 되게 좋아요. 뒤에 짱구 잠옷이 보이네요. 귀염귀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것 같아요. 그래도 정석에 좀 알뽕 느낌이 나는 게 입으시려면 두 사이즈나 한 사이즈 작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좀 어깨가 너무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한 사이즈 작게 가거나 지금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벨리에 4버튼 오버핏 싱글코트 후기.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. 울 백인데 원단감이 진짜 부들부들해. 캐시미어 섞인 것처럼 터치감이 진짜 좋아요. 이것도 컬러도 예쁘고 카라 밸런스라던가 이런 것도 벨리에가 흔하게 입는 디자인 느낌은 아니거든. 그래서 흔한 코트 싫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고 원단감도 이게 흔한 원단감이 아니란 말이야? 이런 게 조금 르메르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의 원단감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것도 되게 잘 나왔어요. 지효성지요? 체크 더블 무늬가 갖고 싶었고 지효성지 매장에서 할인이 들어간 19만 구발을 가졌습니다. 브랜드 정책으로 인터넷 최저가 매장 할인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더군요. 가슴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그 점원이 거짓말을 한 건지 99,000원 과연 맞을까요? 가슴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맞아. 연말 할인, 그리고 수험생 할인 들어와서 3만원 딱 깔끔하게 더 들어간 것 같네요. LMC 패딩. LMC 괜찮아요. LMC 예뻐요. 딱 요즘에 많이 입는 그런 포켓 느낌 있잖아? 그런 느낌으로 잘 나와서 77,000원이면은 싹 구매 잘하셨습니다. 뒤집어서 입었어도 예쁘겠다. 이거에다 연청에다가 992 이런 거 신어도 될 것 같고 화이트 컨버스 막 이런 거 신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? 연청에 화이트 컨버스 이런 거. 아니면 빨간색 이런 걸로 확 포인트 줘도 되고. 오히려 뒤집었을 때가 더 예쁜데요? 뒤집었을 때가 더 매력 있는 거. 니트 좋네. 이거 좀 뭔가 아워 레가시 감성인데요. 이것도 이쁘다. 다만 컷오프라 그런지 섬유 똥 같은 게 후두둑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냥 밑단이 마감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입다 보면 계속 막 떨어지나. 뭐 괜찮은데? 솔직히 말해서 모헤어 니트라던가 그런 느낌의 의류들이 많이 나왔잖아. 여기저기 다 우수수 나왔잖아. 오히려 이런 것도 짜임이 특이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?
아, 니티드도 이제 완전 기본으로 안 나오네요. 니티드, 니트 뭐 살만한 거 있나 볼까? 아, 뭐 좀 많이 나오긴 했다. 노르딕 패턴. 이것도 이쁜데? 잘 입는 분들이 입으니까. 노르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잘못 입으면 되게 촌스러워요, 여러분. 그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이런 것도 다 나왔구나. 이런 느낌으로는 옛날에 마르니에서 봤던 것 같거든? 근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뒤집어서 입어도 되고 굵직한 느낌이랑 얇은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 형광색 이런 거 예쁘다. 포인트 되는 색깔 느낌으로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치트키 바지에 조던 하나 신어도 그냥 코디 끝날 것 같은 느낌? 아, 니티드가 되게 이를 갈았구나. 아, 이것도 괜찮은데? 이거 좀 토니의 아가일 그런 느낌이네? 아, 이것도 괜찮아 얘들아. 이것도 이쁘다. 엄청 좋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런 아가일 니트 찾으셔서 원래 니티드가 되게 이런 게 많았었거든? 기본인데 가성비? 근데 이런 브랜드가 솔직히 너무 많잖아. 막말로 무텐더드가 막 나온 것도 깡패인 거 되게 많고 저런 식으로 디자인이 확 들어가면 이런 거, 아 이건 좀 별로다. 이건 좀 별로고 앞에 있던 거는 다 예쁜 것 같습니다. 스투시 페어 오브 다이스 후드. 근데 스투시가 깡패야. 요즘에 진짜 리고엔스 막 이런 콜라보, 마틴 로즈 콜라보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오히려 나오는 게 그냥 진짜 폭력적입니다. 느낌이 되게 그냥 깡패야. 단점이 있다면 솔직히 그거 하나? 스투시 로고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. 이런 이 느낌 필기체가. 그래서 길거리에 솔직히 많이 보이긴 해요. 근데 예쁘긴 예뻐. 슈프림, 팔라스, 키스 뭐 다양한 스트릿 브랜드 있잖아. 너 딱 하나만 입을 거면 뭐 입을 거 하면은 스투시 고를 것 같긴 합니다. 요즘 디자인 나오는 게 너무 깡패고 콜라보도 너무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서. 오리지널 데스탁 40만원에 데려왔습니다. 근데 이런 건 진짜 그냥 그거지. 밀덕분들이 자기 만족하는 거지. 데스탁 그거야. 여러분들이 껌 먹으려고 껌을 이렇게 사놨다? 근데 까먹고 안 씻고 있던 거야. 그러다가 한 세 달 뒤에 먹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요즘 워낙 그런 레트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밀덕분들은 워낙 이런 오리지널 좋아하잖아. 몇십 년 전에 나오던 군복에서 느껴지는 그런 원단감, 색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. 아 시스템이구나. 이거 진짜 예쁜데? 이거 실루엣이 진짜 좋는데? 이건 핏 예뻐서 진짜 살만한데요? 그리고 가격대도 40만원대면은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런 M1 포켓이 여기 아래 달려있는 게 좀 디자인 포인트 같은데 이것도 뭔가 어색한 느낌도 없고 핏이 일단 너무 깡패인데? 있으면은 저도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이런 컬러에 이런 핏에 이런 M1이 내가 없어. 딱 그냥 그 비는 공간이야. 사실 좀 생로랑 걸 생각하긴 했지만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 샀는데 이거는 진짜 살만한 느낌이 있는데요? 진짜 짱짱한데? 던스트 더블 레이어드. 더블 레이어드 디자인은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.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 바네셀이나 디올 이런 데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야. 마르지엘라? 막 크리스 반노튼? 이런 데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좀 뜨는 브랜드가 Y 프로젝트가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잖아. 근데 그런 데에서 진짜 거의 메인으로 나오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더블 레이어드거든?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더블 레이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더블 레이어드가 없는 게 더 잘 어울리는 느낌? 더블 레이어드 이 디자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헤비얼 느낌으로도 예뻐서 이거는 굳이 있었어야 했나? 없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? 이것 때문에 더 예뻐 보이진 않아. 그러니까 원단 두께감도 너무 다르고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STU 토니웨 이분 예쁜 것만 잘 사셨네. 푸어 애프터 프레이. 이분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사고 싶어하는 코트들만 다 사셨네요. 다만 조금 아쉬운 점 그레이 코트 하나가 있었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. 밝은 그레이 하나 있으면 되게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거든. 추가로 데려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밝은 그레이 하나 들어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밸런스가 아주 황금 밸런스일 것 같습니다. 풀 할인 먹어서 26만원. 근데 이게 좀 그게 있는데 이런 코트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소매가 잘못하면 나팔바지처럼 될 수 있거든?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단작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소매 핏이 잡혀있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이런 팔랑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거든? 이거는 실물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사진은 나쁘지 않네요. 킹돈, 킹산, 모드나인 3종 후기. 모드나인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착용하고 다녀요. 내가 봤을 때 모드나인은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. 그냥 치트키 바지 막 이런 거 말고 머신, 색감, 핏 요걸로만 하면서 기본인데 진짜 잘 나오는 예쁘게 기본으로 나와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? 저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